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오늘 나가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거의 모든 학교가 나온다는 그 유명한 문법이야. 간접 의문문. 자, 그래서 말이야. 자, 여러분. 간접 의문문은 대세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문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 자, 여러분. 의문문은 뭐 하는 말이다? 시작. 물어보는 말. 물어보는 말은 언제나 뭐뭐입니까? 뭐뭐 하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잖아.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게 원칙이야. 그리고 마침표로 끝나야 되잖아. 근데 의문문은 question mark로 끝나고 주어하고 동사가 자리가 바뀌어. 이게 바로 의문문이야. 그래서 모든 의문문의 어수는 이 비동 요, 요 동사 자리에는 비동사 아니면 뭐가 와? 조동사가 오지. 그다음 뭐가 와? 주어가 오잖아. 그리고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하나 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모든 의문문의 어수는 시작, 비주 아니면 조주동이라고 우리가 외웠어. 그래서 언제나 예를 들어서 너 행복하니? 그럼 are you happy? 그지? 너나 좋아하니? 그러면 do you like me?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의문문이 만들어졌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의문문은 전부 다 항상 동사가 먼저 온다, 주어가 먼저 온다. 시작. 동사가 먼저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알고 있는 의문문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보자. 시작. 너 누구야? 시작. Who are you? 뭐 이거. 이게 의문문이야. 자, 의문문의 어수는 비주 아니면 조주동이라고 했으니까 의문사를 제끼고 얘 누구야? 비동사지. 얘는 누구야? 주어네? 그러니까 뭐야? 비주. 주어가 먼저 나왔어? 동사가 먼저 나왔어? 동사가 먼저 나왔네. 그러면 주어가 나와. 이게 바로 무슨 의문문? 이게 바로 의문문의 어순이야. 의문문의 순서는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온다. 됐지? 그런데 너 누구야? Who are you? 이거를 내가 요 의문문을 어디 속에 딱 집어넣을 거냐면 내가 이 리디아 선생님께서 문장 속에다가 쏙 집어넣을게. 괜찮니? 문장 속으로 집어넣어.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은 걸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냐면 시작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 아, 그렇구나. 다시 이렇게 생긴 의문문을 어디 속으로? 문장 속으로 집어넣는 걸 무슨 의문문이라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 그러면 문장 속 아무거나 나는 안다. 자, I know. 나는 안다라는 문장. 얘는 주어, 얘는 동사. 그리고 요 뒷자리에다가 요 who are you를 집어넣을게. 그러면 who are you가 어머,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네. 편안해져. 그래서 who are you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 who you are로 자리가 바뀌어.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이.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자리 바뀐 거야? 아하고 you가 어떻게 돼? 자리가 바뀌네. 무슨 어순으로? 평서문 어순으로 바뀌는 거야. 그냥 주어 동사 어순. 아, 그래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쓰고 의문사 후나 와시나 뭐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뭐 쓴다? 주어 쓰고 그다음 뭐 쓴다? 동사 쓰는 거. 아,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간접 의문문이야. 따라해봐. 의주동. 의주동이 어순이 되는 게 무슨 의문문이다? 간접 의문문이다. 끝. 끝났어. 어머? 간접 의문문 별거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봐. 이제 여러분이 이걸 줘야 돼. 여러분 따라해볼래? I'd like to know. 난 알고 싶다. 라는 문장에 Why is she happy? 왜 그녀는 행복해? 이거 딱 봐도 무슨 문장이야? 의문문이네. 왜 뭐부터 왔지? is가 먼저 왔잖아. is가 먼저 왔어? she가 먼저 왔어? is가 먼저 왔지.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왔네. 그러니까 항상 의문문은 동사가 먼저 오는 거 맞아. 근데 이 문장 요걸 싹 내가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어디 속으로? 요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을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크게 한번 써볼까? 시작. I'd like to know. 나는 알고 싶어. know 뒷자리가 무슨 자리지? 목적어 자리. 일반 동사 뒷자리는 목적어 자리잖아. 맞지? 요 목적어 자리에 뭘 집어넣어? 요 문장을 쏙 집어넣자.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시작.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써보자.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 되네. 의문사는 누구야? Why. 주어는 누구야? She is she야? She is야? She is가 된다고. 그 다음에 뭐 쓴다? Happy. 그리고 마침표. 이렇게 쓰는 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야. 간접 의문문은 뭐를 뭐 속으로? 시작. 의문문을 문장 속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어떤 어순이 된다고? 시작.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어순이 된다. 의주동. 그래서 우리는 의주동을 우리가 방금 기억했어. 자, 그래서 다음 문장. 의문사. 그런데 여러분, 의문문이 막 의문문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Is she beautiful이라는 의문문을 봐봐. 이것도 의문문이야. 근데 뭐가 없지, 의문문에? 그녀는 아름답니? 뭐, 왜, 무엇, 누구, 뭐 이런 의문사가 없어. 그래,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어떤 문장 속에 Please tell me, 나한테 말해줘 라고 하는 이 문장, 요 뒷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tell은 어제 배웠지, 수요동사야.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말하다에 말해주다야? 말해주다. 무슨 동사? 수요동사.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몇개 필요하다고? 시작. 목적어가 두 개. 근데 이 목적 자리에 목적 is she beautiful이라는 의문문을 집어넣고 싶어. 아이고, 집어넣자. 별거 아니다.
어떻게 된다? 주어하고 동사가 자리가 바뀐다. 이즈야, 쉬야. 뭐 쉬를 먼저 써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즈 그 다음에 어 beautiful 이렇게 쓰면 되겠네. beautiful. 아이고 좋아라. 근데 문제가 있네. 앞에도 뭐야? 문장. 뒤에도 뭐야? 문장. 그러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근데 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접속사가 어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을 지금 뭘로 만드냐면 얘가 지금 목적어 자리거든. 문장을 목적어 자리에 쓴다는 얘기는 문장을 뭘로 만든 거야? 시작. 명사로 만든 거야. 문장을 명사로. 문장을 명사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뭐야? 명사 들으니까 접속사가 생각날 거야. 혹시 알아? 알아 몰라? That, whether, if, 의문사, what, whatever 같은 거. 지금 내가 방금 말한 게 언뜻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걱정 안 해도 돼.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자, 다시 한번 적자.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둘 중에 하나다. 시작. 의문사가 만약에 있으면 의문사 주어 동사고, 아까 is she beautiful처럼 의문사가 없을 때는 누가 접속사 역할을 해야 돼? 의문사가 있는 문장은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했어. 접속사가 필요가 없어. 의문사가 있으면. 다시 의문사가 있으면 접속사가 필요가 없다. 근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접속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걔가 누구냐고. 방금 그 얘기하다가 말았어. 자, 얘가 누구냐면 아는 사람. 혹시 기억나? 작년에 가르쳐주긴 했어. 시작. if나 하나만 더. if나 whether. if나 whether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쓰면 돼. 어머. 근데 if나 whether이 무슨 뜻이지? 시작. 뭐뭐? 인지 아닌지란 뜻을 가지고 있어. 아 그렇구나. 자 정리하자. 간접 의문문은 뭐를 뭐 속으로 집어넣는다? 의문문을? 문장 속으로. 그러면 어순이 어떻게 된다? 동사 주어 주어 동사. 주어 동사로 바뀐다. 그런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고 의문사가 없으면 whether if가 의문사 역할을 한다. 따라해봐. 의문사 주어 동사. whether if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아, whether if 주어 동사. 다시 의문사 주어 동사. whether if 주어 동사. 잘했어. 그래서 우리는 방금 그 문장 여기 봐봐. 나에게 말해줘. 그녀가 예쁜지 아닌지 말해줘. 여기 whether이나 if를 집어넣었잖아. 이 문장 사이에.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야. 하나만 더 할까?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I want to know 라는 문장이 있어. 나는 알고 싶어 라는 문장 속에 when do you finish your work 이라는 의문문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 싶어. 그런데 when do you finish your work 너의 일을 너는 언제 끝나니 라고 물어보고 있지. 자 딱 보니까 얘는 의문문이네. 왜 의문문이야? question mark가 붙어있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의문사를 빼고 조, 주, 동, 원의 어순이야. 아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나왔네. 주어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이 의문문을 어디다 집어넣고 싶냐면 I want to know라고 하는 문장에다가 쏙 집어넣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자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I want to know 뒷자리 무슨 자리야? 일반 동사 뒷자리는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문장을 쏙 집어넣어. 명사절을 만드는 거지. 자 여기다 집어넣자. 시작. 어? 웬이 의문사네? 의문사가 뭔지 알지?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WH가 들어가는 거 의문사라고 하지? 여기다 뭘 써주면 돼? 그냥 웬 써주면 되겠네. 웬.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 주어 누구야? you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근데 do는 동사야 아니야? 얘는 조동사야. do나 does나 did나 do나 does나 did 같은 게 오잖아? 그럼 이런 애들 어떻게 한다? 시작. 없애주면 돼, 없애주면 돼, 없애주면 돼. 그럼 뭐 써주면 돼? 그냥 you finish your work 이렇게 써주면 끝난다. 아,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어, 그래, 잘했어. 어, 선생님, 근데 왜 when do you finish가 안 돼요? do를 없애고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어,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 혹시 너는 그녀가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아니? 자, 인지 아닌지? 너는 그가 안 돼. 어? 맞아. 뭐뭐인지 아닌지. 어떻게 지원이 갈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인지 아닌지니까 시작. if나 whether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써주면 끝난다.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다. 그런데 선생님이랑 간접 의문문 하나만 더 하자. 자, 너 그거 읽었니? 시작. Did you read it? 너 그거 읽었니? 이게 의문문이야. 그 다음에 너 왜 나를 사랑하니? 시작. Why? 너 나 왜 나를 사랑하니? Why did you love me? 이런 두 개의 의문문이 있다고 치자. 딱 의문문이 있네. Love me. 자, 이 의문문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do you know라고 하는 문장 속에 집어넣을게. do you know 이것도 문장이잖아. 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다가 요 음운문을 집어넣을 거야. 1번 음운문 집어넣고 2번 음운문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한번 해보자. 아이고 쉬워라. 자, 문장 속에다가 첫 번째 음운문을 여기다 쏙 집어넣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작. 둘 중에 하나지. 의문사 조동사 아니면 외도리프 조동사. 기억나지? 근데 여기 의문사 있어 없어? 의문사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문사 조동사야 외도리프 조동사야? 외도리프. 여기다 뭐 써? if나 whether 써?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쓰면 돼. 주어가 누구야? you. 그렇지. you 쓰는 거야. 동사는 여기 있네. 동사 read를 딱 쓰려고 하는 순간 어머나 여기 뭐가 써 있어? did가 있네. 얘는 지워져. 얘는 지워지면서 과거는 네가 책임져. 그래서 did you read야? did you read야? 아이고 if you read야? if you read야? 이 과거형은 발음만 틀리지 모양은 똑같고 맞지? 오케이.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돼. 그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꼭 똑같이 써주면 돼. 무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문장 요 문장의 의문문이잖아. 요 문장 속에 집어넣는 거야. 자, 그래서 네가 그것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너는 아니 좀 문제가 이상하긴 하다. 하지만 뭐 내용은 이해했을 것 같아. 이거 지우자. 자, 이제 끝났어. 이거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래 When did you love me? 너는 나를 Why did you love me? 왜 사랑했니? 자, 의문사 있어 없어?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의문사를? 써주면 되는 거야. 자, Why 써주자. 자, 따라해볼래? 의문사 줘, 동사. 주어 누구야? You, 그치. You 써줘. 그 다음에 동사는? Love잖아, 그치? Love를 딱 쓰려고 하는데 여기 did가 없어지면서 과거를 누가 책임져줘? 네가 책임져줘. love. 그러니까 love야 loved야. loved 나머지 끝까지 loved me 써주고. 됐니? 그러면 해석해볼래? do you know 아니? 네가 나를 왜 사랑했는지 아니?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이런 게 무슨 의문문이냐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다. 자, 간접 의문문에서 왜 보통 여기까지 배우면 거의 다 배운 거거든. 한 95% 배웠는데 마지막 5%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거야. do you know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치자. 너 아니? 뭐 이런 문장 있어? 너 아니? 이렇게 요 문장 속에 아까 뭐 집어넣냐면 너 누구야 집어넣지? Who are you? 너 네가 누군지 아니? 뭐 이런 거 Who are you를 집어넣으니까 Who are you가 뭘로 변했더라? 기억나니? Who are you? Who you are로 변했던 거 기억날 거야. 색깔 바꿨는데 왜 이 모양이야? 자, 그래서 여기 Who you are로 바뀐다더라. 왜? 간접 의문문은 평소문 어순으로 주어 동사 어순이 된다더라. 왜? 동사 어순, 동사 주어 어순이었지만. 그런데 말이야,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 걔가 누구냐면 Do you think야. 자, 똑같은 문장을 내가 Do you know가 아니라 Do you think 안에다 집어넣을게. 됐니? Do you think에 집어넣고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Who you are를 쓸 거야. 자, 한번 써보자. Who you are. 자, 맞았을까 틀렸을까? 당연히 틀렸겠지.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하겠지. 어머 선생님 똑같잖아요. 자, 위에까지 해석해볼래? Do you know who you are? 무슨 뜻이야? 넌 네가 누군지 아니? 이런 뜻이야. 그 다음 아래는 Do you think who you are? 무슨 뜻이야? 넌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런 뜻이야. 됐니? 뭐 비슷해. 뭐 뜻은 맞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 이 think 말이야. think. think 어때? 약간 생각하는 거니까 복잡하지 않아? 복잡한 애들? 이게 복잡한 애들이 나오면 뒤에 있는 의문사가 어머 머리 아파 복잡한 애들 싫어 그러고서 여기에 있다가 앞으로 툭 튕겨나가. 어디? 앞에다 써줘. 후. 안 보여? 앞에다가 써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말인데 여기에서는 이 후가 아 나 뒤에 있기 싫어. 얘 복잡한 애랑 있기 싫어하고 앞으로 튕겨나가. 좀 지저분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써볼게. 자, 그래서 do you think다 그럼 후가 어디로 간다고? 앞으로 튕겨나간다고. 후 앞에 쓰고 그 다음에 do you think 써주고 아까 기억나지? 여기 훈을 앞으로 가고 you are은 뒤에다 써주는 거야. 시작. you are 이렇게 써준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서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렇게 쓰는 거야. 별거 아니지? 원래는 후가 어디 있었지? 기억나니? 후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잖아, 그지? 근데 왜 앞으로 튕겨나갔지? think 때문에. think. 아우 think 싫어. think 싫어. think 싫어. think는 어떤 거냐면 생각하다 류의 동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다 류의 동사가 오면 뒤에 있는 의문사가 앞으로 튕겨나가는 거야.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너 생각하니? 시작. Do you think? 이번에는 너나 뭐라고 할까? What did you see? 자, 있잖아. What did you see? 이건 너 뭐 봤니? 이런 문장이야. 요 문장을 어디 문장 속으로 집어넣을게. 자, 집어넣을게.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어머 나 띵크 싫어. 복잡한 애 싫어. 그래서 의문사 what이 어디로 가?
앞으로 간다고 앞에. 그다음 나머지는 주어 동사 어순 똑같아. 의문사 주어 어순 주어 동사 어순 똑같아. 누가 주어야? you. 여기다 you 써줘. 동사는 누구야? C를 쓰려고 하는 순간 did가 난 과거니까 네가 책임져줘 하고 없어져. 그지? 그래서 여기다 뭐 써줘? C의 과거인 so를 써주면 돼. What do you think you saw? 넌 네가 뭐 봤다고 생각하냐? 이런 뜻이야. 괜찮니? 그래서 think 같이 복잡한 애들, 아 머리 아파 이런 애들은 의문사가 누군지 알지? Who, what, why, where, when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앞으로 이렇게 튕겨간다. 그래, 또 왜 그러지? 사실 이유는 있어. 왜 그러냐면 이 think가 들어가면 너 생각하냐를 물어보는 거야. 야, 넌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럼 대답 뭐라고 해야 돼? 나 생각해. 이렇게 대답해야 돼. 나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 어느 거야? 야, 넌 누구라고 생각해 너를? 저요? 저는 원숭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건 생각하냐를 물어보는 거야. 넌 누구라고 생각하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 가? 물어보는 초점이 의문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튕겨나가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아, 그렇구나. Do you think? 너 생각하냐? Where is he from?을 합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시작. Do you think? Where 어디다 써? 너 앞에다, 여기 앞에다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써주면 되지. 주어는 누구야? He. 동사는? 이제 나머지는? From. 그 다음에 question mark 쓰면 되지. 시작. 무슨 뜻이야? Who he, where is, 아니 where이잖아. Where, 그러니까 where do you think he is from?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뜻이야. 아 그렇구나. think가 오면 의문사가 앞으로 튕겨나가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think처럼 복잡한 애들을 니네들이 몇 개를 좀 더 외워야 돼. 자, think만 복잡한 게 아니라 imagine, believe, guess, suppos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잡하게 생각하다 류의 동사들이야. 한번 따라해 볼래?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오케이. think는 뜻이 뭐야? 자, 전부 다 뜻을 써놔. 시작. 생각하다. believe는? 믿다. 너희들의 문제는 단어를 적당히 알고 있어. 이건 뭐야? 시작. 추측하다. 이것도 사실은 하다야. V는. suppose는 가정하다. 가정. 내가 가정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잖아. 머리로 하는 거잖아. 그지? image는 상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부터 다 상상하고 가정하고 추측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애들은 의문사가 앞으로 튕겨나간다. 의문사가 앞으로 튕겨나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있어. 뭘 외워야 돼? 자, 같이 외워보자. Think, believe, guess. 시작. 어머나, 쓴이라고 정신없어.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이 다섯 개를 외우는 게 니네들이 할 일이야. 자, 다시 시작.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다시 시작.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생각나냐? 오, 나 지운다. 생각해봐. 시작. 뭐가 있었지? Think, believe. 거스야? 캐스야? 캐스. 육지현 씨. 오, 발음. 그 다음에 또 suppose. 그 다음에 상상하다. imagine. 아이, 좋았어. 이게 여러분이 이제 했어야 할 것들이었지.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13번에 답을 맞춰보자. 이거와 의미가 같은 문장을 골라라. 왜? 야, 이거 바보 아니면 답 있다. 왜더가 뜻이 뭐야? 뭐뭐? 인지? 아닌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누구랑 바꾸면 돼? If. 아이고, if 어딨어, if? 2번. 아이고, 여기 있네. 그래서 답은? 2번. 에이, 쉬웠다, 진짜. 도대체 왜 이런 식이야,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풀었던 11번으로 가자. 오, 이건 주관식 문제였어. 해볼만 해. 자, 혹시 답해볼 수 있는 사람 있니? 혜원이 한번 해볼래? What do you think?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What? Do you think? 좋다. 그 다음에? Do he? What은 앞으로 갔어. 그 다음에 did는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 그리고 이 과거를 누가 책임져줘야 돼? Do한테 네가 과거 책임져줘. 나는 없어질게. 그래서 뭐라고 쓰는 거야? Do.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잖아.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써요. 주어. He. 그 다음에? 더지야? 야, 과거라니까 과거? 그러니까 뭐 써줘야 돼? Did. 그 다음에 마지막 거 last night 이렇게 써주면 되지. 맞은 사람. 아, 어떻게 한 명도 없어. 아, 진짜 디드 때문에 틀려버리네.
자, 그런데 맞아. 이 디드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막 헷갈려 해. 왜냐? 과거형 때문에 시부제 틀린다. 디드가 없어지면서 과거형 두 네가 책임져. 앞에 있는 디드는 조동사고 뒤에 있는 두는 일반 동사야. 그래서 뒤에 있는 두는 없애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굉장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다음 걸로 가자. 이번에 몇 번? 10번. 좋아. 어우, 10번 쉽다. 나는 궁금합니다. 내가 그 박스를 열어야 한다. 앞에 뭘 쓸까? 자, 그럼 내가 하나씩 해줄게. 이거는 하나씩 해볼 가치가 있어. 대시 접속사를 무슨 뜻이지?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고. 아유, 우리 혜원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더는 일반 동사고, 요 뒷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명사 자리야. 목적어 자리. 문장이 명사가 되는 걸 뭐라고 하지? 명사절이야. 그러면 명사 이 접속사는 무슨 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오겠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오겠지. 그러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정해져 있어. 아, 명사절 접속사는 자, 시작. that 내가 아주 친절하게 써줄게. that whether if whether if 그다음에 의문사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 whoever 뭐 이런 애들 하나만 써놔. 이런 애들이 바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이런 애들만 쓸수 있는 거야. 얘네들이 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자, 그래서 그거 다쓸 수는 있어. 대도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어. 후도 의문사라면 쓸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의미가 맞는 걸 골라야지. 자, 만약에 대슬 넣는다. 그러니까 질문. 그럼 이 자리에다 대슬 넣어도 되긴 돼, 안 돼? 돼. 왜냐면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맞으니까. 그런데 얘가 뜻이 뭐냐면 내가 그 박스를 열어야 한다는 것 궁금하다. that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사실.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사실 아니잖아. 그러면 that을 쓰면 어색하지. 이해가 가? 아직 안 열었어. 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 집어넣을까? if나 whether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왜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 whether if 의문사. 여기 whether if도 명사절을 이끌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if를 집어넣어도 되고 whether를 집어넣어도 되지. 모두 고르래매. 그러니까 답은 2번 아니면 2번과 4번이 다 답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9번. 나는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와, 이거 하나 둘셋 답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항상 이런 걸 갖다 무슨 의문문이라고 했지? 시작.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둘 중에 하나지. 의문사 주어 동사? 왜 그래? 둘 중에 하나잖아. 의문사 주어 동사 아니면 whether if 주어 동사. 그렇지. whether if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아니면 whether if 주어 동사.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 전부 다뭐 있어? where 의문사가 있네. 의문사. 그 다음에는 뭐야? 주어랑 동사가 와야. 주어랑 동사. 그치? 주어 누구야? he 나와야지. 동사 나오는 거다 틀리지? 틀렸네. 그 다음에 동사. 리브스까 리브즈스까 구분해야 돼. 어디에 살고 있는지. 현재지 현재. 어디에 살았는지가 아니라 살고 있는지잖아. 그러니까 3인칭 단수 현재형일 때 동사 s 붙이잖아. 그 다음은 몇 번이야? 1번이지. 이해가 가? 오케이. 자, 그 다음